방법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법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법왕과 함께 여러분의 잠과 골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방법왕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굉장히 젠틀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 너무 많죠. 소위 말하는 우리 구찌, 겐세이, 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뭐 국회의원 있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골프는 그래도 에티켓의 경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경기고, 그리고 골프를 여러분들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골프장에 가면 에라이 자식아, 아이고 그것도 샷이라고, 아이고 자식 스윙 보소 저거, 야 임마, 아이고 나, 아이고 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와 임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저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그 동반자는 차라리 딱 안 되면 오오 하나 더 쳐, 하나 더 쳐봐, 테스볼 하나 더 쳐, 하나 더 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괜찮아 야 올판 만파, 뭐 1판 만파 올판 만파 뭐 어쩌고 그거 파해 다, 그리고 뭐 우리 캐디님 이거 스코어 잘 알아서 지혜롭게 적어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딱 치면 평소에는 돈 벌었다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그냥 딱 치면 막 공 똑바로 가고 어디로 굿샷! 그리고 막 전부 오비나고 해줘도 빠지다가 하나 잘 맞으면 불안했던 분위기, 썰렁했던 분위기 갑자기 좋아지니까 굿샷! 하면서 소리 질러주고 하는 게 골프. 좌우간! 골프장을 가면 주변 사람들이 모조리 다 칭찬해주잖아요. 굿샷! 나이스샷! 나이스팟! 나이스 어프로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무조건 나이스가 들어가지. 배드 어프로치! 배드샷! 낫굿!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에 익숙해. 근데 이렇게 칭찬해서 상대를 어떻게 얘기냐고? 지금부터 얘기하려고요. 상대가 굉장히 호적수이거나 아 저 녀석을 한번 이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번 판이 소위 말하는 배판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짚으면 되냐면, 하나의 눈에 보이는 포인트만 찾으세요. 평소에도 보이긴 했지만 오늘따라 딱 보니까 오늘 뭐 백스윙이 좀 더 큰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병호가, 너 오늘 백스윙이 진짜 부드럽게 많이 간다. 와우. 와. 아니 너 근데 요즘에 뭐 레슨 받아? 너 요즘에 연습 많이 했어? 너 백스윙이 그때보다 10cm가 더 가. 진짜 부드럽게 많이 가는 거 선수만큼 가. 이 얘기 한마디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아니, 평소에 쥐가 하던 것보다 크게 들었거든. 평소에 쥐가 하던 것보다 크게 들어버려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야 너 오늘 그립 진짜 부드럽게 잡는다. 내가 볼 때 너 평소에 되게 세게 잡았거든. 근데 오늘 부드러우니까 임팩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근데 본인은 정작 또 부드럽게 안 잡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하다가 노타가 또 이렇게 하고 슬라이스 나가지고 뻥 터지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티나게 우와 너 너무 좋다 이런 거 말고, 와 옥선생 오늘 진짜 허리가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막 꾸부정했거든, 근데 오늘 굉장히 허리가 고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 그 한마디 딱 해주면 없던 밸런스 만들려고 이렇게 있던 걸 탁 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모든 템포와 타이밍이 엉키기 시작하면서 샷이 하나 엉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티샷 할 때 그게 잘 먹히죠. 티샷 죽으면 무조건 그 홀은 보기나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뭐 더블 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젠틀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은 칭찬을 해주는데, 정확히 무슨 칭찬을 하느냐? 스윙에 관련된 칭찬. 야 너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와 진짜 한두 홀은 좀 봐줘야지. 와 진짜 그 첫 뭐 좀 샷이 약간 좌우로 날렸는데 너 보니까 옛날에 발이 이렇게 좀 움직였거든? 너 발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 오늘? 그러면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돌아가던 사람이 그래? 그래서 하다가 또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적당히 써먹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아주 젠틀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될까 모르겠네. 바로 방법왕이니까요.